요즘에 전속보험사에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법인대리점으로 많이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연 어떤 장점이 있어서 법인대리점으로 이동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프라임에스의 안태수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법인대리점 수는 협회 등록수가 4,482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100명 이하의 소형 대리점은 4,302개, 100명에서 499명 이하 수는 126개, 그리고 500명 이상 초대형 대리점은 현재 54개로 협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전속 미래에셋생명에서 첫 근무를 했었는데요. 전속 보험 설계사에서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보험대리점으로 입사를 하면 보험대리점은 영업도 못하고 교육 시스템도 안 좋기 때문에 매우 혼잡하고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원수사에서는 점점 인원수가 줄어들고 보험대리점으로 인원수가 많이 지금 입사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노. 프라임에스에 2012년도에 올 때만 해도 보험대리점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2018년 7월 8일날 한국경제 신문에 나온 거 보면요. 일단 보험 판매에 대한 모집액들이 50%를 철 돌파했습니다. 지에 소속 설계사는 소비자에게 권유할 수 있는 상품이 많고 인센티브 기대도 크다며 기존 보험사에서 지에로 옮기는 설계사가 늘고 있다는 기사를 지금 나왔는데요. 이뿐만 아니고 지금 많은 신문기사에서 지금 원수사에서 점점 줄어들고 보험대리점으로 이직하는 그런 신문자료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매일경제인데요. 공룡된 GA 보험시장 절반 삼켰다. 모든 보험사 상품 경쟁력이 있고 도입 15년 만에 점유율이 52%, 거의 절반 이상이죠. 보험 GA 전국에서 4,500개에 달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2019년 6월 2일 기사인데요. 지금 현재는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규모가 컸다는 걸 지금 신문 기사로 알수 있습니다. 생보사 전속 설계사도 이탈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몇달 전에 교보생명에서 20명 정도 입사가 했다는 걸 제가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뿐만 아니고 다음 달에 또 15명 정도 거대 조직에 저한테 입사를 할 예정이에요. 그뿐만 아니고 프라임에스 저희 회사뿐만 아니고 지금 GA 시장이 엄청 증가 속도가 매우 급속도로 입사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유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투명한 시책가 수수료, 높은 수수료와 그리고 상품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가지 회사만 판매하고 있는 전속에서는 솔직히 버티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신문을 보면은 일단은 생보사도 그렇고 손보사도 그렇고 지금 대형 GA로 많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금 뭐 소비자가 만든 신문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보험시장 영향력 커진 대형 GA. 전속 설계사들은 지금 2014년에 20만 9,226명인데요. GA는 오히려 18만 명이었습니다. 이거 2014년 자료인데요. 일단 지금 현재 2018년도에는 18만 명. 그러니까 전속에서 지금 마이너스 20, 마이너스로 2만 4,554명이 지금 감독됐고요. 오히려 GA에서는 지금 거의 3만 5천 명 이상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설계사 자체적으로 지금 시장 규모가 워낙 커지고 있고 또한 투명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고객 입장에서도 뭐 교보나 삼서 한 가지만 상품을 가입하는 게 아니고요. 온갖 회사들을 다 비교를 한 다음에 저렴하고 상품이 경쟁력 있는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여러 회사 채널을 판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전속 같은 경우는 강제성도 있고 세뇌 교육을 시키고요. 그리고 자사 위주로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프라임이나 뭐 저희 회사를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법인대리점 같은 경우는 다양한 과정, 그 선택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비교 위주로 초기 학습이 필요합니다. 자, 수수료는 전속 같은 경우는 분급이나 GA 대비 40%에서 80% 수준이에요. 왜냐면 매니저나 아니면 지점자 월급을 줘야 되고요. 그 중간에 사업비 부분이 많이 듭니다. 그 이유는 삼성이나 아니면 선릉역, 저 테헤란로 가면은 죄다 원수사가 많잖아요. 그러면 임차 비용이나 월세나 보증은 뭐 인테리어 비용 많은 부분을 줘야 하기 때문에 설계사나 팀장한테는 수수료를 많이 지급을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성급으로도 주기 때문에 원수사 대비 150%에서 300% 이상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저번 달에도 저희 교보생명에서 저희 회사를 입사를 했는데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냐고 되게 놀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의 가입자들을
깨고 다시 가입을 하던가 아니면은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품절로가 거의 두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본인들도 놀래고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본인들도 더 열심히 영업하고 리크루팅도 더 많이 혈안이 돼서 더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본인들이 첫 월급 딱 받으면 아, 스스로 높구나. 여기서 올인해서 한번 영업이나 아니면 리크루팅 해봐야겠다. 본인들이 몸소 느낀다는 겁니다. 자, 분위기도 원수단 되게 침체되고 업적에 대한 압박을 하잖아요. 매니저나 원수단 지점장이 계속 영업해라. 본인들은 정작 영업도 안 하고 그렇게 도움도 안 주면서 영업해라. 버짓 얼마냐, 실적 얼마냐. 제가 원수단에 있어봐서 알아요. 엄청 강하잖아요. 압박이고 출퇴근에 대한 압박도 있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고객 니즈에 맞게끔 상품을 제공한다는 거죠. 근데 원수단 같은 경우는 제가 삼성이나 교보에 다니면 이 상품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먹고 살려면요. 결론적으로는 원수사에서 아무리 법인 대리점을 까고 안 좋다고 매니저나 점장기 교육을 해도 필지에서 영업하는 FC님들이 본인 스스로가 한계점에 느낄 때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어떤 수수료나 아니면 시체, 그리고 투명성, 그리고 여러 가지 회사를 판매를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법인 대리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1년이든 2년이든 시간이 지나면 법인 대리점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는 이유입니다. 자, 따라서 법인 대리점을 옮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떨어지듯이 법인 대리점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 가지 회사 채널을 판매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여러 회사를 취급할 수 있는 시장의 경제성, 또한 높은 수수료와 시체,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FC로 입사를 해서 팀장, 점장, 본부장으로 나갈 수 있는 비전이야말로 이 법인 대리점의 비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